스타 작가 김인하 씨가 4위입니다. 이어서 3위의 주인공 유쾌함은 덤,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언제나 힙한 현재 진행형 전설 윤종신 씨가 연예계 저작권 부자 3위에 오릅니다. 푸드송만 모아도 공연이 가능한 푸드송의 대가 윤종신 씨의 불멸의 히트곡들. 생활 밀착형 가사의 귀재로 불리며 그가 작사, 작곡한 음악들은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아왔는데요. 20년 차가 됐을 때 생겼던 어떤 위기? 한 10년 정도 해봤더니 제가 떠올려지는 일들의 어떤 비슷한 패턴을 좀 발견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월간 윤종신을 통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매달 한 곡씩 신곡을 꾸준히 발표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그곳에 자신만의 색을 담아온 윤종신 씨.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그러니까 히트곡이 워낙 많은데 저작권료가 좀 야, 이거 사실 좀 저작권료는 거리에서 아닌가 싶어요. 거리에서 저작료가 효자였는데 거리에서는 그냥 뭐 베란다 정도 텄거든요. 예, 근데요. 예. 베란다 확장. 베란다 확장. 근데 예. 본능적으로는 집으로 옮기는 수준. 와. 그리고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매했던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하게 된 건데요. 데뷔 27년 만에 첫 음악 방송 1위. 국내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했었죠. 분위기가 제 작사만 했는데도 제가 그 기록을 찍었어요. 이게 이때까지 제가 저작권료 나왔던 것 중에는. 존니 로번더는 신인들 후원에 쓰시고 10원도 윤종신 씨가 안 가져갔다고. 음원 수익은 다 회사로. 야. 당시 알려진 존이 한국의 매출만 해도 약 30억으로 알려졌었죠. 매달 음원을 발표한 그였기에 저작 등록수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본 결과는 무려 563곡.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음악 그리고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창작하고 노래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